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구인난이 전국에서 인천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취업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보에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남동산업단지 세 곳이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복합본구장으로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들어설 스타필드 청라가 비전 선포식 이후에도 설계 변경 탓에 넉 달째 텃밭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국제공항 물류 인프라 조성 사업이 금리 인상과 국제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새로 지정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바이오 특화단지를 올해 하반기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지정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발표한 지역은 인천시를 포함해 10여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현재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는 첨단 기술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며 송도에 입주한 기업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상황이어서 어느 지역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물류단지에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관련 물류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던 ACT코어 물류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에는 200억 원 안팎이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사업이 무산된 데에는 인천공항 물동량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ACT코어 물류는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 서울지방항공청에 사업 시행 허가 취소 요청을 했고 최근 승인됐으며 사업자는 이번 공사를 포기하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